아이고야, 검소밖에 없네. 똑똑똑 택배 왔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뭐 사랑이 왔습니다. 쭈. 네. 안녕하세요. 휴닝카입니다. 야, 반가워요. 아, 네, 어제 마마도 잘 끝냈고 이렇게 왔네요. 사실 뭐 방금까지도 뭐 방금까지인가? 방금은 밥 먹고 왔고요. 밥 먹기 전에 뭐 또 연습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잘 시간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마 같아서는 머리를 보여드리고 싶고 막 핑크 머리 보여드리고 싶은데 머리 모양이 땀 흘려가지고 머리가 아주 예술입니다. 네. 잠시라도 보여줄까요? 아니. 네. V앱 끝나기 직전에 그냥 핑크 머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지금 엉망이어도 감안해주세요. 자, 어디. 머리 색깔 바뀌었어요? 아니요, 핑크 머리 똑같습니다. 아. 네. 어디 저녁은 마라샹궈 먹었습니다. 굿. 아, 이거 모자 색깔 네이비예요. 네. 아바마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거기 마마에 또 계시는 모아분들도 너무 저희를 응원해 하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좋았어요. 모아봉 흔드는 거 보고 너무 반가워서 저도 이렇게 하고. 모자 벗어봐. 모자. 잠시. 아, 괜찮으려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네. 핑크 머리 그대로예요. 살짝 모자가 머리가 엉망이어가지고. 좋습니다. 네. 무슨 얘기할까요? 뭐 마마도 있고 마마도 있고. 사실 크게 한 거는 마마죠. 뭐 멜로는 뭐 비하인드 얘기했었던 거. 마마는 뭐. 네, 뭐요? 멋있었어요. 어디. 아, 오늘 뭐가 나빴냐고요? 프로스트 쳤는데? 프로스트 익숙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 목이 그 새불밤 이후로 강화된 것 같아요. 그때도 막 이렇게 막 꺾고 해가지고 목이 단련이 됐네요. 추우니까 네, 따뜻하게 입어야죠. 깜짝 놀랐어요. 찬 공기가 회사 안에서도 돌고 있더라고요. 모아분들도 따뜻하게 입으세요. 추우니까. 맞아요. 또 크리스마스네요. 크리스마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피아노 라이브는 언제 하나요? 언젠가는. 빨리 하고 싶긴 한데 죄송해요. 요 근래 연습을 많이 못 해가지고 상식 준비하느라. Sorry. 그래도
조금씩 연습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냥 두곡 연습하고 있는데, 나중에 피아노 부예배에서 그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스포해주세요. 스포할 게 있나? 뭐가 있지? 글쎄요, 모르겠네요. 다음에, 스포도 다음에 하는 걸로. 팽팽팽팽팽팽팽팽팽팽팽팽.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팽팽팽팽팽팽. 크리스마스 때 브이앱 켜주세요. 뭐큰 스케줄이 없으면 크리스마스 때 브이앱 키지 않을까요? 저희가 뭐킬것 같은데, 매년 크리스마스 때 브이앱 켰던 것 같아서. 크리스마스가 아니어도 뭐그 주에 아마 뭔가를 할것 같습니다. 역시 크리스마스는 다 같이 즐겨야죠, 모아분들이랑. 멤버들은 뭐예요? 멤버들 지금 다른 거 하고 있어요. 막 녹음하는 멤버들도 있고, 틱톡 찍는 멤버들도 있고. 크리스마스에 가요 대전 있을 텐데. 아, 그렇네. 그럼 그 주에 할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이브도 있으니까. 어디? 눈이 빨개 보인다고요? 아닌데. 괜찮을 텐데. 아마 그림자에 가려져서 모자가. 사실 모자를 더 들면 귀요미들 잔머리가 아마 보일 거예요. 머리가 끊겨서. 뭐가 있을까? 던지어 키스. 아, 이런 건가? 아, 연준이 형 멋있었죠. 인트로가 아주 예술이었어요. 파도랑 하나가 됐어요, 정말로. 그 뭐지? 노래 너무 멋있지 않아요?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연준이 형이랑. 뭐가 있을까? 뒤에 무엇이 있나요? 그러게요. 네. 마지막으로 무엇을 먹었습니까? 뭐지? 꿔바로우 먹었네요. 꿔바로우도 같이 시켜가지고. 미안, 카이 어제 전화 못해서. 전화 주시지. 오늘의 TMI. 오늘이라고 해야 되나? 어제, 씻고 잤어야 되는데, 피곤한 나머지, 들어가자마자, 자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급하게 씻어가지고.
해서 그거 있어요. 뭐지? 아니다. 오늘 뭐 했어요? 아, 오늘 연습 했죠? 연습이 주였고. 아, 그거 떴죠? 그 뭐지? 그뭐 HOT부터 해서 막 그거 아마 하는 거 그거 연습했습니다. 08이랑 친구 가능해요? 아, 물론이죠. 나이 제한 없습니다. 누구든 my best friend죠. 피곤하십니까? 휴식을 취하셨나요? 다행히 그래도 어제 들어가자마자 기절을 해서 그런지 괜찮네요. 공구랑 친구예요. 물론이죠. 와, 근데 와, 공구. 공구면 사촌이랑 동갑인가? 신기하네요. 그러면 막 2011년생은 11이라고 하려나? 신기하다. 왜 모자를 쓰고 있나요? 제 머리를 보면 충격받으실 수도 있어요. 머리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안 그래도 땀 흘려서 머리가 좀 많이 가라앉았는데 모자까지 쓰니까 머리가 와우, 어메이징 합니다. 휴닝이가 추천하는 캐롤 노래. 저스틴 비버의 Only 뭐였지? 노래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Only ever I have 뭐 크리스마스. 아, 뭐였지? 잠시만요. 아, 뭐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찾고만 한다. 히히히. 좋아요. 노래 제목은 저스틴 비버 Only thing I ever get for Christmas. 네요. 네. 노래 좋아요. 어이구야. 누르니까 신고가 눌러지네. 내일 시험이에요. 파이팅. 간바떼. You can do it. 아, 수빈이 형이랑 폐화 안무가 있었죠? 그거 뭐였지? 그 슈트 댄브 해서 이제 춤추고 태연이 변경하고. 저랑 수빈이 형 하는데 이제 제가 점프를 해서 넘는단 말이죠. 생각보다 제가 안 그래도 점프력이 낮아가지고 처음에 서로를 막못 믿었어요. 괜찮을지 막 부딪힐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았는데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서로 잘 맞기도 하고 점프력도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서 잘 점프했고 또 이제 수빈이 형 넥타이를 이렇게 돌아서 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네. 처음에 그거 안 맞아가지고 서로 막 엉키고 막 해가지고 넥타이로 수빈이 형 목 이렇게 잡아당기고 해서 그랬었죠. 어디 무대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했어요. 하하하.
고마워요. 그래도 재밌겠어요. 네. 어디 저녁 뭐 먹을까 조언해 주세요. 초밥 좋죠. 근데 초밥이 막 배부르게 먹는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간단하게 먹을 때. 오늘 더 펭귄처럼 보여요. 그렇네요. 옷이랑 의상이랑 모자랑 그런 느낌이네요. 어디 어떤 영화 추천? 영화가 뭐 있을까? 근데 저는 영화 명작은 딱 이건 것 같아요. 그냥 처음으로 음악 영화를 접하고 너무 재밌게 봤던 건 어거스트 러쉬고, 포레스트 검프도 너무 그냥 재밌게 봤고, 그리고 지금 만나러 갑니다. 정말로 마음이 많이 따뜻해요. 이 세 개는 추천드려요. 굿. 아, 지은 선배님의 참치 봤어요. 물론이죠. 저희 뜨자마자 바로 태연이가 카톡으로 야 떴다 야 바로 보자 하면서 바로 노래 들었죠. 근데 그 녹음 막 비하인드 들어보니까 되게 재밌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뭐 참치 회 먹으면서 했다던가 아닌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뭔가를 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중독성 있죠. 아주 좋아요. 뭐가 있을까? 아, 갈색 곰돌이 누구야? 브라운도. 와, 수빈이 형 거 읽고 있었어 심지어. 뭐 왜? 기가 막힌 타임입니다. 나 그 수빈이 트위터 어디 갔지? 트위터? 수빈이가 올린 트위터에서 갈색 곰돌이 누구야? 카이 맞아? 저 맞죠? 그 너야. 그렇지. 얘랑 저예요. 네. 아, 저도 올릴게요. 저 있어요. 저 사진 되게 많아요. 인형탈 알바 지금. 인형탈 써갖고 좀 귀여워 보였고 신나도 좀 사진 많이 찍어줬어요 그때. 이제 다 올렸어. 난 다 끝났어. 오케이, 이제 내 차례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휴닝카이가 암무레슨 할 때 아 브이앱 때 뭔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도와달라고 해갖고 잠깐 왔습니다. 어떻게 휴닝이는 잘하고 있나요? 아 너무 잘한다고.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무슨 얘기했었지? 참치? 참치? 진 선배님 참치. 아 참치랑 그전에는 마마? 아. 왜? 아 그냥 왜? 그냥 마마 왜? 그냥 마마까지 끝났어요. 이제 얼마 안 남진 않았구나. 아직 많이 남았네. 저희가 가요대축제 남았고, 가요대전 남았고, 리버스 콘 남았고, 많이 남았네. 오늘도 연습했잖아요. 네, 오늘 오늘 엔하이픈 친구들이랑 처음으로 합동 연습 해봤어요. 귀여워. 네, 귀여워. 네, 오늘 처음 해봤는데 뭐 다들 워낙 착하고 처음 만난 연습치고는 분위기도 엄청 좋고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이 형 말 잘하네. 주제 잘 고르네. 당연하지. 그렇습니다.
같이 연습했죠. 휴닝이 이번에 엔하이픈 친구들 번호도 다 떴잖아. 맞아요. 휴닝이가 이제 핸드폰 바꾸면서 연락처가 다 날라갔대요. 만나자마자 폰 내밀면서 전화번호 입력해 라고 하고 어 그래 하면서. 연락은 보내봤어? 안 보냈. 네 연락 한 번씩 보냈어. 웬일? 아 그냥 메시지요? 아니, 통화만 했는데. 그냥 통화? 아, 아 그냥 어 아니, 번호를 얻어갔으면 연락을 하는 게 보통 아닌가? 괜찮아 이제 연락 시작하는 거지. 근데 세로로 하네? 네 세로로 한번 해보고 나도 다음에 할 때 세로로 한번 해. 뭐가 나아요? 세로가 나아요? 가로가 나아요? 글쎄 그래도 세로는 많이 안 해봤으니까 뭔가 세로하면 영통 영통하는 것 같아갖고 세로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어 뭔가 진짜 영통하는 것 같아. 그치? 요! 안녕하세요. 안녕 모아긴들. 아 영통 별로 안 해본 티 엄청 많이 난다.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나 영통 얼마나 많이 했는데. 세로가 낫대 다들. 나도 다음에 세로 해봐야겠다. 영통하는 느낌이라서 좋다고요? 그러군요. 어 당신은 엔하이픈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만났는데요. 아유 뭔가 어 형 밥 먹었냐는데요? 저 방금 먹고 왔어요. 너랑 같이 먹었잖아. 어 그렇네. 그렇네. 같이 밥 먹으면서 게임도 했지. 얘랑 같이 마라 샹궈였나? 맞아 마라 샹궈. 그거랑 꿔바로. 꿔바로 먹었습니다. 곰돌이 수트 안 더웠어요? 진짜? 와, 야 너무 더웠잖아 진짜. 땀 뻗어놨잖아. 와. 인형 탈 알바 리스펙트. 진짜로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저희가 아직 날씨가 추워지기 전이었죠. 그때. 어 추워지기 전이었어. 여름 8월? 날씨가 나름 꽤나 가만히 서 있어도 더울 때쯤에 기적 없었던 거라 그게. 와 진짜 벗자마자 머리가 다 가라앉고 막 땀 흘리고 막 그랬었어요. 헤매 다 바꾸고 그랬었어. 네. 그래서 그 인형탈 알바하는데 사람 지나갔거든요. 저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막 손 인사 흔들고 하고 했단 말이에요. 네, 애기들이랑 부모님들이랑 같이 다니는 네, 거였는데 네, 몇몇 애기들 같이 인사해주면서 뭐 부모님도 같이 안녕 안녕 그랬는데 네. 몇몇 부모님들은 막 이렇게 저희가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안 하고 막 오, 네, 맞아. 이렇게 약간 까불까불하게 했더니 예, 예. 부모님들이 애기 눈을 이렇게 막 가리시면서 빨리 가자고 막 급하게 내려막길 내려가시길래 하지 말라고 내가 하지마 겁먹잖아. 재밌었어.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이파이브도 하고. 무슨 얘기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 휴닝카이 얘기 많이 할 수 있게. 굿. 수빈이 자기가 머리 듣고 맨날 머리가 빠진대. 나요? 그렇단데요. 나는 근데 숱 많아서 괜찮습니다. 나는 다 뜯어도 풍성해요. 휴닝카이 오빠 몰랑이랑 범규 오빠 중에 고르라고 하면 몰랑이 장난이고 번기 오빠요. 장난 아니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연히 우리 멤버들이 1순위죠. 해리포터 완전 본 적 있죠? 너 해리포터 다 보지 않았냐? 나 중간에 다 봤어? 나 다 안 봤어. 미쳤다. 아, 중간중간 이렇게 본 것만 기억나고. 왜? 빨리 봐. 해리포터를 왜 다 나 봐. 나 마지막 그게 뭐지? 마법의 성이 아니라 마법의 성? 최후의 성? 뭐지? 마지막, 마지막 시리즈? 네 마지막 시리즈 이름이 뭐였지? 죽음의 성? 아니, 죽음의 성은 아닌데 마지막 게 잠깐 파트 1 파트 2로 기사단 다음에 뭐였지? 네, 파트 1 파트 2로 나눠지는데 불의전 불사조의 기사단 그 다음에가? 죽음의 성물이었나? 아 죽음의 성물 죽음의 성물이 나 죽음의 성물은 못 봤어요. 그지. 근데 그 성물. 하이라이트는 봤어. 해리포터랑 볼드모트 싸우는 거. 어 재밌지. 마지막에. 저는 죽음의 성물에서 그거 여러분 저 그거 제일 좋아해요. 벨라트릭스랑 론 어머님이랑 싸우는 거 제일 좋아해요.
너무 멋있지 않아? 아, 넌 모르겠지만 그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난 스네이프 교수가 제일 좋아. 아 스네이프 교수 너무 안타깝죠. 너무 사연 있는 그런 와, 사람 너무 좋아. 저 엄브리지 교수 진짜 와 나 보면서 영화 보면서 그렇게 얇은 사람이 처음이었어. 엄브리지 교수님 이제 너 알아? 어떻게 생겼어? 알 것 같은데 엄브리지 그 뭐였지? 검색해도 보여줘. 특히 진짜 그분 진짜 대박이에요. 와 늑대 인간으로 변신하는 선생님이 누구였지?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이분 아어 진짜 얄미워갖고 진짜 아 해리포터 저는 불의 잔 제일 재밌게 봤어요. 각자 그 학교를 대표해서 나가는 거였나? 어 맞아 불의 잔 그 소속사 대표 한 명씩 나가고 아 맞아 맞아 재밌었어. 맞아 나도 불의 잔이 제일 재밌었어 해리포터 시리즈 중에서는. 불사조의 기사단도 재밌었고. 와 나 입술이 하얀데? 대박이다. 굿. 멜때 임시방편으로 번개가 알려졌는데 입술을 이렇게 깨물면은 빨개진대요. 오케이. 입술에 색깔이 없을 때 이렇게 하래요. 어? 진짜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효과 있죠. 오! 뭐야! 순간적으로 빨개졌던 것 같은데. 그럼 둘은 각자 어느 기숙사랑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얘는 그때 이미 결과 나오지 않았나? 그때도 했었는데 우리 둘이 같은 거였잖아. 후플푸프였어. 응, 후플푸프.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저는 레번클로에 가까운 그런 왜? 진짜 지능적이고 뭔가 맞아 말해. 아니야. 또는 그리핀도르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 맞아. 쫄하고. 그리핀도르가 재밌을 것 같은데. 거긴 너무 되게 용감 정의 하잖아요. 착하게 살아야지. 해리포터 하니까 그 곧 있으면 우리 그것도 영화 나오잖아요. 어떤가요? 15일 날 너가 보자고 한 거. 아 맞아. 꼭 봐야 돼. 보러 가자. 그래서 나오면은 같이 네. 영화관을 지금 영화관 하죠 여러분? 네 하지 않을까? 은간지가 꽤 돼갖고 잘 모르겠네. 영화관 가서 같이 네. 보기로 했습니다. 마주쳐도 모른 척해서 15일에 보고 만다. 아 스케줄 맞지. 끝나고 봐야겠지. 그래도 응. 영화 아 심야 영화가 진짜 재밌는데 요즘 심야 영화 하나? 심야 영화 풀려 있나 지금? 심야 영화 풀리지 않았나? 나 근데 영화관 안 간 지 좀 됐어. 나도. 나 마지막 영화관 간 게 어벤져스 엔드게임이었어. 야, 넌 진짜 좀 심하다. 넌 많이 오래됐다. 너. 엔드게임이었어. 진짜로. 그 뒤로 간 기억이 없어. 하지만 스파이더맨은 꼭 보고 만다. 내가. 이 내 인생 영화 중에 하나가 스파이더맨 2거든요. 인생 영화 중 하나가 스파이더맨. 진짜 명작이야 스파이더맨 2는. 알아 스파이더맨 나도 다 봤어. 나 그 스파이더맨 2에 나오는 옥토퍼스 악당 너무 좋아했는데 그대로 재현해서 똑같이 나오셨어. 아 이번에 나오는 게? 네 20년 전 그대로 똑같이 나오셨어. 난 스파이더맨은 베놈이 제일 매력있던데. 베놈 멋있지. 최근에 빌런 중에 한 명 나 그게 베놈이었나? 응. 그지 맞지. 최근에 단독 빌런 단독이 베놈이랑 카지니 뭐지? 걔랑 싸우는 거 맞지? 그러니까. 빨간 애랑 검정 애랑 카직스 아직은 그건 롤 카 뭐지? 카 카가 아닌데 카니지? 아 카니지 그치? 카니지였다. 저 베놈 2는 봤어. 제일 최근에 본 게 그거 같다. 베놈 2 영화관에서 봤었어요. 어 나 여러분 나 그거 봤다. 나 말했었나? 저 넷플릭스 지옥 봤다요? 잘했다요? 아 고맙다요. 나는 그냥 리뷰하는 거 몰아서 봤어 지옥. 그거 풀로 보지. 얼마 좀 짧은데 그거. 재밌었어. 리뷰 보니까 재밌어 보이던데. 재밌던데 그냥. 나 이거 말했던 거 같아요. 뭔가 대답인데. 저는 약간 뭔가 지옥 가야 될 사람이 안 가고 엉뚱한 사람이 지옥 가는 거 같아요 조금. 나 이거 말했던 것 같아. 저번 V앱도 똑같이 말했던 것 같아.
좋아요. 아, 굿. 어, 아, 어, 맞다. 넷플릭스 시네탑 애니메이션 있는 거 봤냐? 어, 근데 그거 나온 지좀 됐어. 이미 아, 그래? 라프트. 아, 아니, 어, 어, 맞아. 시네탑 나온 지 좀 됐어. 갓 오브 하이스쿨이랑 둘이서. 아, 가도와 재밌게 봤었는데 진짜 가도와. 재밌었지. 그치. 가도와도 좀 초반에가 많이 재밌었지. 어. 응. 시네탑도 초반이 진짜 너무 재밌었는데 요즘은 안 본 지 꽤 됐고. 아직 기억나. 라라라해. 그래서 시네탑 그거 넷플릭스 구경하다 있길래 한 6화 7화까지 봤어요. 오, 오 대박이네. 그래도 많이 봤는데. 하나에 한 20분 짧아. 어, 원래 애니메이션이 다 20분. 그냥 진짜 그 발견한 자리에서 한 6화 7화까지 다 보고 다음에 이제 이어봐야겠다 했는데 요즘 나의 아저씨 보는 중이어갖고 시네탑은 잠깐 멈췄습니다. 나의 아저씨가 1시간 20분 정도 되는데 아, 너무 길어갖고 잘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드라마 되게 무겁다며. 오, 그래서 뭔가 킬링타임 용어로 보는 좀 재미있는 드라마라기보다는 딱 집중해서 봐야 될것 같은 그런 너무 약간 느낌이고. 하나하나 볼 때마다 좀 기가 쭉 빨려요. 그래서 하루에 두편 이상 안 보고 있습니다. 번경이랑 똑같은 말. 맞아. 동기가 나 아저씨 하도 보라고 진짜 난리난리 쳐갖고 아. 재밌긴 하더라고요. 내 닉네임 어때? 내 미래카 내 미래키 184cm. 좋은 키인데요. 네, 할수 있어요. 자신감 저희 둘의 봤어요. 중간 키네요. 그죠? 그렇네, 딱 중간이네. 정말 친형제 같군요. 글쎄요, 수빈이 형이 일방적으로 따라 붙는 거지. 딱 봐도 무슨 말도 안 돼. 내 일방적으로 따라 붙는 거지. 내 특별히 이렇게 같이 있어주는 거지. 뭐 그렇습니다. 아니, 포기하시죠. 에이, 무슨 3년 동안 껌딱지 뭐 인정하셔야죠. 아, 그래서 오늘 VF도 와달라고 한 게 누구였더라? 잠시만. 그냥 뭘 얘기할까라고 얘기했지. 어이가 없네. 뭘 말할지 모르겠다고 뭐가 있을까요? 나한테 와달라고 한게 누구였더라? 아, 아이고 얼굴 진짜 작다. 만두콩이야? 감사합니다. 만두콩이네. 왜? 헐. 그래, 실체인지. 헐. 어. 아. 와. 뭐야? 아, 맞아. 봉경 또 머리 잘랐잖아. 장발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어. 봉경아. 잘라달라고 진짜 진짜 한 달 전부터 진짜 저 귀에 딱 자는 줄 알았잖아요. 너무 지겨웠고 여러분 여러분 눈치 못 채실 수 있겠는데 저도 머리 톤다운했습니다. 빨강기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아, 네. 좀 갈색 빛나요. 저도 지금 한 몇 달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머리 바꾸고 싶다고 빨간 머리 말고 좀 어두운 걸로. 근데 이제 마마 한 이틀 전에 봉규랑 같이 머리 자르고 저를 다크브라운을 시켜준다고 했거든요. 다크브라운 하겠다고 해서 너무 두근두근 아 완전 세상에서 제일 어두운 다크로 해야지 이러면서 갔는데 그 헤어 해주시는 염색해주시는 분이 그냥 브라운으로 들어갔고 다크브라운 안 갖고 브라운 계열만 다 가져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 말 듣고 세상이 무너져갖고 막 내 다크브라운 이랬는데 그래도 브라운 중에서 제일 어두운 걸로 하고 온 겁니다. 그건 다행이네. 어때? 이게 나 빨간 머리가 나.
아, 개인적인 얘기하면 돼. 난 브라운이나. 그, 이해다. 어. 나도 이해다. 난 형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 보라머리랑 맞아. 나도 뭐였지? 보라머리. 파랑이었나 흑발이었나 이렇게 좋았다고 했어. 보라랑 흑발. 어 맞아. 나 보라랑 흑발 좋아했어. 솔직히 파랑도 예뻤는데 그때 머리가 다 끊겨갖고 머리 멀쩡했으면 어 휴닝이도 머리 많이 끊겼잖아. 휴닝이 여기 이렇게 들어보면 여기 막 더듬이 여기 이렇게 터피백 남아있죠 이렇게. 저도 이제 핑크색으로 염색했는데 잘 안 돼서 살구색으로 됐단 말이에요. 살짝 좀 애매한 색깔 돼서 이제 초크라고 하나 바르는 걸 이제 핑크색으로 발라서 했는데 이제 씻으면 좀 없어지잖아요. 근데 진짜 실수로 피곤해서 그대로 자버렸단 말이에요. 오 무슨 초크를 바르고서 네, 핑크색 초크인 상태로 그대로 잤는데 되게 어떡해. 아침에 오 큰일났다 생각보다 안 묻어있다. 오 큰일났다 큰일났다 하고 바로 화장실 가서 씻었는데 이게 웬일이야. 살짝 핑크색으로 됐어요 머리. 이게 웬일이야. 딱 그게 멜론 하기 전이었어요. 멜론 하루 전에. 아, 솔직히 이거 의미 없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살구색이라 그냥 금발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핑크 머리가 됐네. 이게 웬일이야. 아 근데 처음에는 핑크 머리 하겠다고 했는데 하고 오니까 아무리 봐도 핑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뭔 색이야 했는데 초크하니까 그때부터 뭔가 핑크색으로 어. 됐어요. 좋아요. 저는 이제 가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그래요. 녹음을 하러 가야 돼요. 아 특별히 보내줄게요. 아, 난 이제 녹음하러 스케줄이야 이제. 갑니다 여러분. 안녕. 녹음이 있구나. 잘 녹음하고 와요. 어... 후기 좀. 어 이따 봐. 오케이. 그렇다고 합니다. 쿠키런 이거 친구 뭐지 꽉 차서 그런가 뭔가 못 받는 것 같더니 아 이거 늘려주세요. 다 받고 싶은데 아마 인원 제한이 있나봐요. 아니면 킹덤도 닉네임 알려드릴까요? 사실 킹덤은 가끔 들어가가지고 그렇습니다. 가끔 들어가고 아 근데 그건 봐요. 어떤 쿠키가 나오는지 핫초코 쿠키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좋아. 그래서 기회 되면 그거 올리겠습니다. 킹덤. 아 저 막 왕국 꾸미고 싶은데 아직 레벨이 안 돼서 다 이게 제한이 있더라고요. 닉네임 뭐였지? 한번 찾 예, 제가 닉네임 한번 바꿨던 걸로 기억해서 한번 봐야겠어요. 아, 좋고. 킹덤 전 재밌게 했어요. 지금도 가끔 들어가고. 근데 저는 살짝 캐릭터 성능을 보기보다 정말로 애정이 가는 캐릭터를 키우기 때문에 아무리 안 좋아도 전 그래서 제 메인 캐릭터는 웨울프마 쿠키였어요. 웨울프마시 찾아보니까 성능은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 웨울프랑 레몬맛 쿠키 정말로 좋아해서 하고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슈크림 맛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슈크림 맛은 언제 나올까요? 어디 어디 뭐가 있을까? 어 크리스마스는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냥 뭔가 모아분들이랑 함께 보내면 뭔가 재밌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역시 근데 크리스마스 정말로 많은 인원에서 다 같이 보내면 뭔가 더 뿌듯한 느낌이 들어서 같이 크리스마스 한번 보내보죠. 가위 보라색 머리 해보고 싶으세요? 해보고 싶긴 한데 그러다가 정말로
머리가 완전 짧아질 것 같아서. 좋습니다. 한 질문 두 개 정도 읽고 저도 뭐 캡처 타임 가지고 하하하 저도 녹음해야 되거든요. 수빈이 형이 먼저 들어갔으니까 들어야겠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 꼭 만날 수 있겠죠? 물론이죠. 만날 수 있죠. 무조건. 제가 달려갈 겁니다. 못 만나더라도. 너무 보고 싶거든요. 직접. 그냥 정말 다 같이 이제 마스크 벗고 신나게 무대를 즐기는 상상을 실제로도 여러 번 하긴 하는데 그만큼 정말로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있을까요? 뭐야? 이거 원래 찍힌 건가? 아, 디자인인가 봐요. 아, 깜짝 놀랐네. 몰랑 or 모아. Of course. 모아. Love you. 좋아요. 캡처 타임 가져보자. 해보겠습니다. 나도 예, 이 포즈로 한번 해볼게. 일단 포즈 잡고. 그리고 맞아. 아, 모자가. 괜찮으려나? 네. 오른쪽은 수습이 불가능해요. 이러고 하겠습니다. 아, 안 돼. 좋아요. 그러면 와, 머리가 신기하네. 오른쪽은 이렇게 떴고.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분들 안녕. 일요일 마저 안 되겠다. 일요일 마저 재밌게 보내시고요.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월요일도 화이팅! 힘내세요. 아, 제가 인형탈 사진 올릴게요. 그거 찍고 진짜 공개되자마자 바로 올리고 싶었는데 좋아요. 올릴 때가 됐네요. 안녕!